몇 년 전 대학생이었던 나는 선배 소개로 작은 진료소에서 당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업무라는 게 순찰 딱 한 번 도는 것과 전화 받는 일. 그것 말고는 뭘 해도 자유라는 꿈 같은 알바였다. 진료소는 3층짜리로 1층에 접수 및 대기실, 진료실 겸 처치실, 2층에 사무실, 회의실, 취사장, 3층에 당직실이 있었다. 당직실은 일본식 방으로 미닫이가 문을 대신하고 있다. 계단은 딱 하나. 작은 곳이라고 해도 환자의 진료기록 카드 같은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는 무인 경비회사에 맡기고 있었다. 당직의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밤 9시에 진료소에 도착한다. 앞쪽 경관은 7시 30분에 완전히 잠겨버려서 뒷문에 경비 모드를 해제한다. 들어가서 한번 돌아보고 3층의 당직실로 간다. 당직실에도 경비회사의 관리 패널이 있어 들어가고 나면 다시 경비 모드로 바꾼다. 경비 센서는 1층과 2층에는 거의 구석구석 붙어있지만 당직실에는 없기 때문에 당직실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관리 패널에는 램프가 달려있고 이상이 없을 때는 초록색으로 점등한다. 센서가 뭔가를 감지하면 램프가 적색으로 바뀌고 경비회사 책임자인 소장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어 있다. 문이나 창문이 열리면 경보가 울린다. 당직실에 도착해 경비 모드로 전환하면 그 후로는 전화가 없는 한 아무거나 해도 좋다. 전화도 한밤중에 걸려오는 일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다. 그래서 매일 TV를 보거나 공부도 하면서 멋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당직실에 들어가서 버릇처럼 경비 모드를 켰다. 드라마를 보며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먹고 나서 베개에 팔꿈치를 대고 비스듬히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TV는 방송이 끝난 후 광고로 들어가고 있을 때였다.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 관리 패널에 내 눈을 의심했다. 램프가 적색으로 바뀌어 있다. 지금까지 램프가 적색으로 바뀐 적은 한 번도 없다. 에? 어째서? 생각하며 패널을 보고 있었더니 적색이 사라지고 초록색으로 점등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료소 안에 사람이 있을 턱이 없다. 소장이나 의사가 급한 용무로 내원한다면 우선은 뒷문 밖에서 경비를 해제할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의 침입자라면 창문이나 문이 열리는 순간에 경보가 울릴 터였다. 고장이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대체로 만약 진짜로 적색 램프가 들어왔다면 소장이나 회사의 신호가 가고 이 당직실로 전화가 왔을 텐데 이상하다. 그게 없다는 건 고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패널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있었다. 녹색이 힘차게 깜빡대고 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다시 얼어붙는다. 다시 적색불이 깜빡대고 있다. 이번에는 없어지질 않는다. 누군가가 아니면 뭔가가 진료소 안에 있다.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뭔가가 당직실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듯한 망상에 휩싸였다. 서둘러 휴대폰을 찾아 소장에게 전화했다. 몇 번 신호가 가고 나서 소장이 받았다. 왜 그래? 램프가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정말이야? 나한텐 연락도 안 왔는데. 하지만 지금도 켜져 있어요. 아까는 바로 꺼졌는데 이번에는 계속 켜져 있어요. 알았어. 회사에 확인해 볼 테니까 잠깐만 대기하고 있어. 바로 연락 줄게.
소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는데 변함없이 적색등은 계속 깜빡거리고 있어서 공포심을 지울 수는 없었다. 2분쯤 지나 소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경비에서 확인해봤는데 이상이 보고된 적이 없다는데? 그럴 리가요. 그게 지금도 빨간등이 깜빡대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았어. 고장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갈게.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믿음직한 소장인가. 나는 감동했다. 적색 램프는 그대로였지만 특별히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낌새도 없어서 나는 조금씩 안심이 되었다. 적색 램프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소장을 호출하다니 알바의 의미가 없네라며 스스로 자조했다. 잠시 후 찻소리가 들리고 진료소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3층 창문에서는 앞뒤 현관이 아예 보이지 않지만 앞쪽에서 뒤로 통하는 골목길이 보인다. 봤더니 손전등을 비추며 소장이 뒤쪽 문으로 향하고 있다.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눈으로 소장을 쫓았더니 몇 초 후 하는 소리와 함께 경비 패널의 전원이 꺼졌다. 소장이 뒷문 밖에서 경비 모드를 해제한 것이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소장과 합류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미닫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간다. 복도에 나간 순간 나는 위화감을 느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불쾌한 냄새가 자욱했다. 다시 공포가 스멀대며 올라왔지만 아까 이쪽으로 향하는 소장을 분명히 봤으니 1층에 소장이 있는 건 틀림없어서 나는 복도에 불을 켜고 계단으로 향했다. 진료소 계단은 각 층에 계단참이 있고 3층에서 내려다보면 1층까지 한 번에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계단의 제일 위쪽까지 걸어가 1층을 내려다봤다. 1층은 아직 불을 켜지 않아서 내가 켠 3층의 불빛이 1층을 어슴푸레 비추고 있다. 이상한 냄새가 강해졌다. 1층 전기 스위치는 뒷문으로 들어오자마자 있다. 소장은 어째서 불을 켜지 않나? 빨리 불을 켜고 모습을 보여줘. 더욱 이상한 냄새가 강해졌을 때 갑자기 1층 복도 안쪽에서 소리? 목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 그걸 억지로 흉내낸다면 이런 느낌으로 노래인지 불경인지 모를 소리였다. 이쯤에서 나는 확신했다. 1층에 있는 건 소장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온몸에서 차가운 땀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1층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냄새가 더욱 강해지면서 하는 소리도 커져간다. 뭔가가 분명 1층 계단 쪽으로 향하고 있다.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머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라고 명령하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마침내 그게 모습을 드러낸다. 키는 2m 가까이 되는 것 같았고 온몸에 피부가 하얗게 떠있다. 털이 없고 손발이 비정상적으로 길다. 전신의 관절을 움직이면서 춤추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그건 노래하면서 계단 아래까지 오더니 오르기 시작했다. 이쪽으로 오고 있어. 도망쳐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나는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게 1층에서 2층 계단 반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당직실에 놓고 온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됐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것은 순간 움직임을 멈춘 뒤 몸의 관절을 움직이면서 빙글 돌아 전신을 내 쪽으로 향한다. 제대로 눈이 마주쳤다. 탁한 눈알이 눈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입을 크게 일그러뜨리며 소리를 낸다. 섬뜩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순간 그것은 내 쪽을 본 채 엄청난 기세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튀어오르듯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망갈 곳은 없다. 나는 일단 당직실로 뛰어들어 미닫이 문을 닫고 열리지 않도록 꽉 잡았다. 잠시 후 3층 계단 쪽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냄새가 강렬해졌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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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흐느끼면서 미닫이 문을 꽉 잡고 있다.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다. 벌써 미닫이 문 너머까지 그건 와 있었다. 문 위쪽에 뭔가가 부딪혀 왔다. 나는 그것에 털 하나 없는 머리가 미닫이 문에 부딪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번에는 내 허리 언저리, 그것의 무릎이다. 하지마!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울부짖었다고 해도 좋겠다. 그러자 갑자기 충격이 사라졌다.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허리를 숙이고 미닫이 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뒤로 물러섰다. 뒤쪽 벽까지 물러나서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창문이 있다. 충격이 그치고 그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지만 나는 그것이 미닫이 문 바로 너머에 있는 것을 확신했다. 냄새가 아까보다 훨씬 강렬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음에는 미닫이 문을 부수리라는 것을 나는 웬일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 나는 문을 노려보며 등 뒤로 창문을 열었다. 미닫이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동시에 나는 창문으로 몸을 날렸다. 창문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당직실을 보니 내 바로 코앞에 그것에 크게 일그러진 입이 있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병원이었다. 나는 양쪽 손발이 모두 부러지고 머리뼈에도 금이 가서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었던 것 같다. 가족은 굉장히 기뻐했지만 담당 간호사의 태도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다. 뭐랄까, 나를 무서워하고 있는 듯 보였다. 부상이 회복되어 완전 퇴원은 좀 멀었지만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나는 그 간호사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환자분 다친 후 계속 정신이 돌아오질 않았는데 한밤중만 되면 눈을 뜨고 입을 벌리면서 즐겁다는 것처럼 노래를 불러서 그랬어요. 하면서요.